네,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에너지 제로 주택 사업. 최근 입주자 모집이 진행됐는데요. 냉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는 미래형 집에 살고 싶은 신청자들로 행사장이 뜨거웠습니다.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입주자 모집 현장입니다. 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찾아온 신청인들로 행사장 안팎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아, 이게 대면 고령자가 우선순위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난방비 절약되고 또 깨끗하고 또 그래서 신청했어요. 어르신부터 이제 막 둥지를 튼 신혼부부까지 계층도 다양합니다. 에너지 제로 주택의 장점을 설명 들었기에 당첨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되게 깔끔한 것도 많고 이제 애들 이제 이렇게 방지되는 그 뭐지 사고 방지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애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9월달에 출산 예정이어서 빨리 이것저것 또 알아보고. 전체 121세대 중 일반 모집되는 세대는 116세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세 종류 모두 행복주택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전용 면적은 39, 49, 59제곱미터, 세 종류로 고령자와 신혼부부 등이 우선순위입니다.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어르신은 20년입니다. 일단 신혼부부 위주의 주택, 전문분들의 위주의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체 근로자, 그다음에 고령자 위주, 노원구 거주나 서울시 거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 진행된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444명이 몰려 3.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노원 구민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높은 경쟁률입니다. 주택관리공단은 신청 서류를 평가한 뒤 오는 10월 26일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높은 관심 속에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사업 추진 배경과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천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